혹시 주원님은 배워보고 싶은 장르는 있으세요? 체형 교정으로 뭔가 발레를 하면 좋겠다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처음에 이제 막 발레에 빠잡고 막 기본 동작 몇 번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. 그걸 본 다음 날 제가 바로 발레 수업을 끊었어요. 네. 이거 오신 김에 자세 한번 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혹시 누구한테 개인 레슨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지 이제 선생님이 옆에 계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유찬이, 여섯. 네. 저 특징은 진짜 자신 있거든. 혜석이 형 강렬한 눈빛을 봤는데. 1화 때부터 은근하게 조금 응원하는 분이 있었어요. 우리 태석 우영 선수. 아, 태석이 형님. 네,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 입장이지만 정확히 모든 무용수 분들의 나이는 사실 잘 모르는데 많은 편입니다. 잘, 네, 많은 편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장하나 전태후 무용수는 전성기가 지나 다소 아쉽지만 맞는 말이야. 한 10년 됐다. 좋게 좋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걸 되게 유쾌하게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조금 응원을 하게 됐다랄까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열심히 해온 것들이 보상받는 기분이기도 했고 아 너무 네, 감사했죠. 설마 다시 일어나서 그러면 턴이 항상 많은 취미 발레분들이 막히는 구간인데 턴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돈다가 원래 저 정도로 안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오늘, 많이 좋으셔. 오늘 잘 돌아갔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. 한번 편하게 회전의 감만 그냥 회전의 감만. 오 그렇죠 그렇죠. 네, 네. 좋습니다. 포지션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겁이 살짝 이렇게 네. 나셔서 이렇게 숙이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탁 이렇게 도시면 돼요. 이렇게 회전을 네. 양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네 양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네 지금 원장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. 원장 주원님 왜 턴을 갑자기 아직 턴까지 진도가 안 나가 마지막까지 부상 당하지 마시고 스테파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파이널 무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. 작품 준비하고 매일 좀 지치는 과정 중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